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한 미니의 해치백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의 시승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시승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은 오늘 추첨을 통해서 시승차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배정받은 차는 미니 3도어 해치백의 가장 성능이 높은 버전이죠. 존 쿠퍼 웍스 모델입니다. BMW가 미니를 인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모델의 해치백을 처음 내놓은 게 2000년입니다. 2001년형 모델로 첫 선을 보였고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브랜드 진출과 함께 첫 선을 보였죠. 그 이후로 두 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친 미니 해치백이 다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나온 게 이번 모델입니다. 사실 자동차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물리적 특성들이 대표적인데요. 엔진이라든가 뭐 셰시, 성능,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차들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내세우곤 합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 혹은 역사에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델이라면은 대개는 물리적인 특성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번 세대의 미니 해치백이 조금 롱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데뷔한 지 거의 7년 가까운 시기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한 모델을 가지고 두 번이나 페이스리프트 하는 경우는 뭐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성능이라든가 달리기와 관련된 특성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런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대중차 브랜드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을 드리려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썩 설득력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감성 중심의 어떤 새 모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좀 예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BMW가 미니를 인수하면서 미니의 개념을 바꿨던 데에서도 그랬듯이 대중적인 소형차의 틀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니가 새롭게 브랜드의 성격을 바꿔서 나온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미니가 설정을 했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의 성격이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대중적 승용차들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실용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서 구매하는 그런 성격의 차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소형차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좀 독특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미니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은 미니가 일반적인 소형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 중에 상당수는 미니 브랜드 차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인 클럽맨과 컨트리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도어 해치백, 5도어 해치백, 컨버터블의 판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미니도 여러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니 브랜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미니의 어떤 전통적인 특징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미니 해치백 그리고 미니 컨버터블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니 브랜드의 정체성 중심에 있는 모델이 바로 미니 해치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에 큰 변화 없이도 모델의 수명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새 미니에서도 여러가지 소소한 재치있는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이전 세대 모델과 비교하면은 뭐 실내가 조금은 고급스러워졌지만은 여전히 뭐 아주 화려한다거나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여러가지 장식적인 요소들에 소소하게 재미거리들을 더해서
신선함을 잃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크롬 장식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억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여러 가지 스위치 종류라든가 이런 조절 장치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크롬 장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에서는 많은 부분을 배제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의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크롬 녹음 장식들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피아노 블랙 장식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대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 장치들에도 피아노 블랙 컬러가 들어갔고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위아래 부분도 터치 버튼으로 바뀌면서 넓은 영역이 피아노 블랙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 주변 테두리도 그렇고요. 장비의 배치, 구성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은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센터페시아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원형 테두리에 그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조명을 조금 색다른 패턴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여러 가지 기능을 표시를 하는 다양하게 색깔이 바뀌면서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조명 부분에 점 패턴을 집어넣은 게 인기를 끕니다. 아마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데요. 한편으로 조금 밋밋하고 심심했던 그런 조명 부분에 이런 사소한 장식을 넣은 것만으로 또 색다른 분위기를 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달라진 부분들은 뭐 외관들을 넣을 수가 있을 거고요. 직접적으로 차에 관련되지 않은 얘기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차가 그다지 뭐 물리적인 특성이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니는 이번에 새로 해치백 그리고 컨버터블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스타벅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미니 브랜드도 그렇고 스타벅스 브랜드도 그렇고 서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협업, 이런 공동 마케팅은 뭐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긴 하고요.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색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승하는 모델은 미니3도 해치백의 가장 성능이 높은 고성능 모델인 존 쿠퍼웍스입니다. 뭐 국내 출시 전에도 이미 뭐 말이 많았지만은 독특한 모습의 그릴, 오리지널 미니만큼 커다란 그릴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일반 모델들은 그릴 가운데에 차체색과 같은 패널을 집어넣었는데 존 쿠퍼웍스 모델은 좀 더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스쿠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진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약간은 좀 복잡해 보였던 그런 모습이 좀 더 단정하게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퍼 모서리 부분에 존 쿠퍼웍스 모델은 에어커튼이 달려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달라진 부분은 이 사이드 스커틀 핸더 옆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새롭게 LED로 방향지시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면서 조금 뭔가 날개 같은 모습이 됐다고 할까요? 존 쿠퍼웍스 모델의 사이드 미러와 색깔을 같이 맞춘 그런 장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유니온 잭 스타일의 패턴을 넣은 테일 램프, 이 부분은 뭐 이전에도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달라진 부분은 이 범퍼에 있는 공기 배출구 모양의 어떤 패턴을 집어넣은 부분, 그리고 디퓨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식들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구 트림도 조금은 더 세련되게 다듬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미니
3도 해치백의 존 쿠퍼 웍스 모델에는 4기통 2000cc 터보 231마력 엔진이 들어갑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고요. 좀 더 덩치 큰 모델인 클럽맨과 컨트리맨에는 존 쿠퍼 웍스 모델에 306마력 엔진이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모델인 3도 해치백 그리고 5도 해치백의 존 쿠퍼 웍스 모델에는 이전과 같은 231마력 엔진이 들어갑니다. 동력계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차체 무게를 좀 줄이고 여러가지 공기 역학 특성을 고려한 차체 외부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전보다는 연비가 좋아졌다라는 게 미니 측의 주장입니다.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사실 크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전 모델에서 조금 아쉬웠던 윗급 모델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불만처럼 이제 여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모든 모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쿠퍼 S, 클래식, 베이스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트림 이상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신호에서 정차와 이제 출발 기능까지 지원을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외에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같은 중간급 수준 정도 되는 ADS 시스템들을 갖춰놨다라는 게 새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JCW 모델이 고성능 모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차를 가지고 매일 트랙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 차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새로 들어간 것이 일상에서 쓰기에 더 편리한 그런 구성을 갖춘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해서 차의 속도 그리고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 만큼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대부분 올라와 있죠. 이번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속도 조절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선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스티어링 휠의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어느 정도 스티어링에 개입을 해서 차로 중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데요. 지나치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경고를 해주는 진동과 그리고 스티어링 개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JCW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 폭이 넓은 거죠. 광폭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단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나간 것 같은 길의 진행 방향으로 골을 파놓은 곳에서는 약간 이 골의 흐름을 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빙 모드도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린 모드, 미드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일반적인 승용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드라이브 모드 사이의 그 변화의 폭은 모델에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그린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평소에 달리던 그런 특성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가속 반응이라든가 가속되는 정도가 많이 둔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드 모드에서도 그다지 아쉽지 않게 달릴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타이어의 특성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차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드라이빙 모드는 역시 스포츠 모드입니다. 가속도 가속이지만은 역시 브레이크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제동감은 고른 편이고 아직 차의 누적 주행 거리가 340km, 출발할 때만 해도 200km대였는데 340km 정도밖에 달리지 않은 상당히 새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직 길이 좀 덜 든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페달 조작에 반응을 하는 이런 브레이크는 마지막에 가서 확 우는 그런 시점의 반응이 두드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패드가 조금 더 길고 나면은 좀 더 세련되게 멈출 수가 있겠죠. 사실 JCW 모델 가장 스포티하게 세팅한 모델이기는 하지만은 과거의 JCW 모델들에 비하면은 일상적인 주행을 고려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이 다듬어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가 늘 강조하는 이 고카트 필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모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모델인데요. 물론 완전히 칼같이 돌아나가는 이런 카트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일반적인 소형 승용차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빠르고 고른 스티어링 반응이고 차체 앞의 움직임에 차체 뒤쪽이 빠르게 쫓아오는 그런 반응들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를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역시 서킷, 트랙 같은 그런 운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서킷에서 차를 다시 한번 몰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성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 모델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페이스리프트한 뉴 미니 3도어 해치백 존 쿠퍼 웍스 모델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